자, 그럼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건물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1호선 평택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의 주택입니다. 평택역은 평택시의 중심역이자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역으로 경기 남부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요. 전철과 기차역,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교통 중심지인 만큼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과 학군 등으로 유동인구 또한 풍부합니다. 평택동은 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 등 업무지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특히 고덕신도시에는 축구장 약 400개 넓이 부지에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상주인원 약 5만 명과 더불어 4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택시의 광역교통망 개발 소식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변 신도시와 고덕 산업단지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개통한 SRT 지지역에 수원발 KTX가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1호선 서정역에서 지정 노선이 직결돼 평택시의 교통망은 수도권 전역으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과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경기도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평택시, 여기는 평택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어떤 건물인지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세요. 네, 본 물건은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입니다. 이 다가오주택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1층에 상가가 커피숍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상가주택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뭐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1층에 커피숍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젊은 분들이 현재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뭐 상당히 좀 인테리어도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어떤 상가주택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평택 하게 되면은 뭐 떠오르는 것이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것도 떠오르죠. 뭐 고덕국제신도시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근데 현재 여기 같은 평택 같은 경우는 인구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이 돼서 앞으로 2028년도에서 30년도 그 사이가 되면 약한 100만 명 정도의 평택시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좀 보기 드문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택을 하게 되면 평택에는 뭐 일반 산업단지들이 뭐 10개에서 12개 정도가 있을 정도로 이 산업단지들이 상당히 좀 즐비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오고,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수원과 연결이 되고, 수원과 연결되면서 이게 뭐 반도체 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최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1공장, 2공장, 이제 3공장도 만들어지고 있고, 4, 5, 6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장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직장인 수요층들이 약간 예상만 하게 되면 직장인 수요층들이 정직원만 약한 뭐한 2만 명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타 직장인 수요층만 하더라도 몇만 명이 만들어진 도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배드타운이 되는 지역과 상업지역이 이렇게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같은 본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중소기업 형태의 뭐랄까요, 그 기숙사 형태로 이 건물 전체를 빌려서 회사에서 월세를 내주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형태로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직장인 배우 수요층이 상당히 튼튼한 곳에 이렇게 기숙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 하나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통으로 빌려서 기숙사 형태로 사용하고 있으면 보증금은 낮은 대신에 월세는 상당히 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낮고 월세는 극대화하는, 이본 물건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은 낮고 월세는 최대한 극대화로 계속적으로 맞추고 있는 그런 물건의 한 군데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치를 먼저 보시게 되면 1호선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한 267평방미터로 약 한 80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상 1층과 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17억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현 준공은 2018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 지금은 약 한 5년 정도는 지났지만 이 대리석으로 외관과 내부를 좀 꾸며놨기 때문에 뭐 갓 지은 것처럼 상당히 좀 세련된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도 간단히 좀 봐주시죠. 네, 물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외관상 특징을 보시게 되면 대리석으로 좀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돌이 상당히 좀 잘 붙어 있고 외관의 상태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층에 좀 상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가 운영을 뭐 젊은 층들이 이렇게 꾸며놓다 보니까 상가를 뭐 이렇게 일부러 찾아서 들어와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 것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부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방 3개짜리도 있고 방 2개짜리도 1.5룸짜리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붙박이라든가 뭐 TV라든가 이것을 풀업선으로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3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방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넓게 널찍하게 좀 꾸며놨기 때문에 뭐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건물 관리를 하신다면 금상첨화의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건물 통째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넘쳐나는 지역이라는 점도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자세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또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죠.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평택 지재역과 평택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평택역에서는 도보 약 한 2,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서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이제 평택역이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좀 가깝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변에 뭐 시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편의시설은 뭐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또 1호선 평택역과 바로 이제 백화점하고도 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평택 지재역과도 한정거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에 어떤 그 인프라를 보시게 되면 뭐 대형 병원이라든가 백화점 또 이제 그 평택역의 특징이 1번 출구, 2번 출구에 나눠져 있죠. 그래서 1번 출구는 상업지역, 2번 먹자 상권이죠. 2번 출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잠을 자는 베드타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런 쪽 구성이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뭐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병원 또 이제 먹자 골목 등이 잘 구성되어져 있는 곳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들이 상당히 좀 밀집되어져 있죠. 기존에 뭐 10개의 산업단지가 촘촘히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7개 산업단지라든가 평택산업단지 등 잘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 여기 안에 이제 송탄산업단지하고도 연결이 됐고, 삼성 반도체 공간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 주변 지역에 또 계속적으로 개발호재들이 상당히 좀 널찍널찍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여기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이유는 평택항과도 상당히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서울과 또 직결로 연결되어져 있는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또 하나는 이쪽 지역이 평택이지 않습니까? 평평한 지역들이 상당히 넓게 포진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들이 들어와서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이쪽 라인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고속도로가 직결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류를 끌어내기에는 상당히 좀 쉬운 지역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주변 지역에 계속적으로 직장이 배울 수 있는 층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곳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호재거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은 그 지재역 사이에 수원발 KTX와 직결 사업이 또 연결이 되죠. 일단 SRT 노선이 지재역까지는 끌어내서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해서 지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교통망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옆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내고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광역교통망을 끊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이 연결이 되고 SRT 노선이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그 GTX 라인 자체죠. GTX A라인이라든지 아니면 C라인을 갖고 와서 여기까지 평택까지도 끌어올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X 라인과 광역교통망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 지지역이다. 그리고 지지역과 이 평택역은 불과 약 한 정거장 정도 차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 호재를 다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쪽 지지역과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은 계속적으로 유익있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좀 특징이 있었죠. 뭐냐면은 그 삼성전자 반도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직장을 배우 직장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를 예상을 하면서 아파트가 이제 계속적으로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제 뭐랄까요 많이 만들어주고 직장인들 들어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텀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텀 차이가 약 한 2-3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운이 좋았던 분들은 그 텀 차이에 뭐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구입을 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던 것이고 또 이제 거기가 이제 그게 이제 2-3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메꿔지면서 현재는 전세가라든가 매매가가 뭐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좀 현재는 안정화에 딱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역교통망이 계속적으로 깔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봤었을 때는 토지에 대한 메리트는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건물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다가구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짓게 되는 건물에 대한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비슷한 건물을 짓게 되면 현재 80평의 다가구 주택을 평택에 짓는다고 한다면 이 17억이라는 가격이 안 나옵니다. 약 한 21억에서 한 22억 정도가 나와요. 거기서 수익을 또 붙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새 건물일수록 좀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월세라든가 전세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얼마씩 막 계속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2-3년 정도 되어져 있는 물건, 또 이 본물건처럼 약간 5년 정도 되어져 있는 물건이 감각상각 대비해서는 오히려 좀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현재 17억에 나와 있고 대지평수가 약한 80여 평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이면은 아마 대지 땅값, 토지값과 건물값을 계산하게 되면 이 물건 자체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를 금방 아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호재를 하나 좀 빼뜨렸는데요. 일단 평택하고 부발선이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발 쪽에 있는 이천 쪽 라인과 여주 쪽 라인과 이 직결로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여주 쪽 라인 같은 경우는 물류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평택 같은 경우는 일반 산업단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여주나 부발 쪽 주변 지역은 물류가 또 발달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서로 이제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평택하고 부발선이 연결되면 또 사람과 물류를 또 실현하려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평택역에서 평택 쪽 주변 지역에서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좀 보시게 되면 1층 상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워낙 뭐 비싼 분양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월세를 맞춰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크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구분 상가이기 때문에 구분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주인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받는 수익률 면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꺼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 다른 것, 또 직장인 배우 수요층들이 만들어지는 2026년에서 27년 사이에는 또 이런 것들이 메꿔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뿐만 아니라 이 평택에서 들어오는 주소지를 이전하는 배우 수요층들이 좀 어떻게든 많아지느냐 이런 것도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약간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입니다. 평택역에서 진짜 가깝고요. 주변에 일자리들 많으니까 이 수요 대단하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KTX 직결 이야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호재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알아볼게요. 자,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예상 매매가는 약간 17억입니다. 대지평수는 약간 80여 평 정도가 되고요. 일단은 월세가 한 6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최근에 또 맞춰서 약간 7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 나온다. 월세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대신에 뭐냐면 보증금이 좀 약하다. 이거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은 현재 좀 은행에서는 4억 정도 나온다고 확답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약한 12억 정도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